어제 새벽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로 숨진 새 모녀는 장흥에 살면서 서울로 여행을 나선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. 장흥군에 거주하던 34살 박모 씨는 지난 15일부터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전국 여행을 나섰고, 지난 19일 숙박비가 저렴한 이 여관에 묵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53살 유모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6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